다시 봐도 정말 족같은 기준. 이거 지멋대로인 문화재 관리. 나는 신생 한탄을 좀 해볼까 한다. 인생이 안 될 인생인가 봐. 이곳은 중소기업 갤러리다. 내가 조서 다니는 건 맞아. 내 나이 39인데 나 정말 20대 중반부터 대학 졸업하고 아둥바둥 살아왔다. 19년도에 3억 1천만 원으로 아파트는 모르겠고 그냥 눈여겨본 지방에 임야지를 샀다. 이게 작년 2월에 대박인 게 근처에 대형마트부터 각종 생활시설들이 들어온다면서 내가 산 땅값이 막 치솟는 거야. 9억까지 오르더라. 나 정말 그때 울었어. 생전 처음 가본 바, 바도 가보고 한 잔에 8,000원이 넘는 제콕 같은 것도 10잔 넘게 때려 마셨어. 그냥 땅을 팔기보단 거기에 담보를 해서 원룸 같은 건물을 올리면 정말 대박나겠다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9월에 3층짜리 원룸 건물을 올린다고 삽을 떴어. 첫 삽을 뜨는데 2월에 시공사 측에서 뭔 문화재가 나왔다고 나에게 연락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내가 무지했어. 문화재요? 보물급이 나오면 나한테 돈이라도 주는 건가 싶었는데 현실은 개 X같더라. 뭔 규정을 다 지켜서 문화재를 내가 발굴해야 되고 그 발굴 과정은 문화재청인가에 나와서 다 검사하고 검수하고 그 비용을 왜 내가 내야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의 땅 부지, 이 사람 명의의 땅 부지야. 그러니까 이 사람 거야 땅이. 근데 그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이게 나라 소유가 되는 거야. 억울해서 난 몇 번이나 찾아가고 했는데 땅의 소유자는 나지만 문화재의 소유는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재마다 다르지만 평균 2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나온대. 장난치냐고. 공사 밀린 거랑 발굴하는데 드는 비용만 몇 천만 원이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 법이 그런 거라.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그냥 내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좆된 거래. 어느 변호사분은 같이 울분을 토해주면서 이럴 거면 그냥 불지르고 뒤져버리는 게 낫지 않냐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더라. 아무튼 파란만장한 내 인생,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존망해버렸다. 며칠 전에 술 처먹고 그냥 밤에 몰래 가서 문화재인지 지랄인지 망치로 다 으깨버릴까 싶더라. 진짜 개 M창제도다. 저번주에 종로 발굴해서 나온 거 보셈. 난 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한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눈물이 난다. 기대 수익 날리는 거 보전은 기대도 안 하는데 최소한 발굴 비용은 지들이 100%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이 아니래. 그냥 내가 아무리 내가 울며 애원해도 공무원들이 법이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 땅값이 9억이라면서 왜 이렇게 징징거려? 야, 저거 발굴하는 몇 년 동안 한 그동안 기대 수익 날릴 거 생각하면 골 존나 땡긴다. 문화재가 발굴되는 순간 안 팔린다가 아니고 못 팔아.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 근데 어느 시대에 어떤 유물이 나온 거니? 내가 보기엔 다 썩어빠진 녹슨 작은 철조각들이랑 형체도 없는 칼 같은 건데 뭔 씨발 호들갑 존나 떨면서 문화재청인지 씹새끼들 몇 명 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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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지라라고 그냥 그래도 땅도 있고 9억이나 하는구만. 엄살 심하네. 야, 뭔 소리야. 그냥 끝났다. 땅의 가치는 둘째 치고 지금 들어간 돈들만 해도 1억이 넘어. 난 뒤졌다고 봐야 돼. 너 잘하는구나. 아니 뭐지? 어지간히 돈 실린 사람 아니고 고만고만한 임야 하나 가진 사람은 유물 나오는 순간 전 재산 다 날리고 파산밖에 없어. 그냥 문화재가 나오면 그 땅은 죽었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 와, 이거 뭐야.
바로 옆 필지에 전원주택 올리시는 아주머니는 나한테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 아우 병신새끼, 왜 몰래 버리지 않고 나까지 죽게 만들어? 이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셨다. 그래서 짬 좀 있는 아재들은 문화재 나오면 조용히 가져다 버리거나 소각해버린다고 하더라. 문화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봄을 개짖는 소리고 그냥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쓰레기. 근데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내야 됨? 발굴을 대체 왜? 진짜 이렇다. 발굴 비용도 땅 주인이 내야 되고 나온 문화재 소유권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음. 신고하기 전에 몰래 묻는 게 제일 현명하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걸리면 좆된다. 젖다구로 관리해서 실제로 날아간 문화재 졸라 많음.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좆박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에. 자, 다음은 천안교도소 6인실 수준입니다. 오늘 옷이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어제 게임 방송을 했었고 오슈를 안 했었기 때문에 쌓인 것들도 있는데 그 쌓인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좀 뭔가 신박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슈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건 천안교도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도소. 천안교도소 6인실 수준. 이 교도소도 사람 사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질서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6인실인데 7, 8명 정도 쓴다. 에어컨은 당연히 없다. 선풍기 과열 방지로 50분 틀고 10분 휴식. 유난히 더운 올 여름에는 하루에 1인 얼음물 1명 제공. 과밀에 더워서 올 여름에는 감방 안에서 폭행 사건도 많았다고. 그렇군요. 예. 뭐 엘살바도르급은 아니잖아. 거기는 아예 그냥 원숭이 우리에다가 원숭이 뭉탱이로 그냥 몰아넣은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사람을 가축 취급하듯 해버리더만. 예. 감방간 카라큘라 근황입니다. 카라큘라가 찌앙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세욱이라고 합니다. 나는 문구를 시작으로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카라큘라가 억울한 점은 이겁니다. 나는 당신을 돈으로 협박해서 당신에게 콩고물을 받아 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라는 내용의 요지를 밝히고 공갈 방조 부분은 너무나도 억울하다. 그냥 구제역과의 통화 내용에서 그냥 뭐 그래 네가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난 이게 그 협박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긴 편지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협박범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통하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혐의점이 없다고 하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구제역에 이 저 세무 관련으로 또 와이프가 또 세무사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뭐 기장이랑 이런 거다 써주고, 그러니까 밀접한 그 서로의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새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들. 어떻게든 항소하려고 엄플하는 거겠지. 예. 그니까 진짜 불과 몇달 만에 레카들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죠? 예. 레카들 다 사라지고, 거기다 뻐카까지 최근에. 예. 그니까 남의 고통과 남의 그 뭐, 그 불행을 가지고 내가 뭐, 만족스러워 하진 않습니다만, 진짜 희한해요. 저 고통 줬던 서현민 15년 선고받았죠. 근데 또 항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얼마 몇 년이라도 깎아보려고 지랄하는 거겠지. 그리고 뭐 레카들 다 저기 됐죠. 예. 그런 거 같아. 참 신기해. 뻐까도 뭐 수익전쟁. 지금 뭐 영상 올라왔나요? 뻐까? 뻐까가 지금 이의 신청을 했는데 구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영상이 안 올라온 걸로 보니, 네, 반려가 됐을지, 아니면, 이 채널은 아예 수익 창출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 네. 수익 정지당하니까 유튜브 안 올리는 거 개웃기네. 당연한 거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때문에 하는 거겠어. 왜 내가 노동을 하고 내가 이런 자료들을 섭렵하고 모아가지고 하겠어.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맞아. 근데 그냥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꽃이다 맛동산이야. 이 새끼 수익 정지당해서 잠수 탄거 보소. 민심이 좋진 않네요. 이 새끼 뭐 진화했네? 얼굴 그냥 이거 이 영상 이후로 뭐가 알러왔는지 그것만 봤는데 진화했네. 아예 여기 인중 요쪽 가렸네. 두려운 게 있긴 있나 보지. 뭔가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단서, 이 얼굴에 조그마한 어떤 그 파편이라도 기억에, 뇌리에 남는 내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완벽하게 그냥 가려버렸네. 대단하다. 대단해. 그냥 봉다리를 쓰고 해. 검은 봉다리맨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이제서야 윽튜브님은 좀 저기 발 뻗고 주무시겠네. 뻐까 제일 싫어하고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윽튜브잖아.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채용해가지고 뻐까가 자기 자리를 다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잖아. 아무튼 좀더 넘어가도록 하고요. 조금은 무거운 소식입니다. 몰래 호텔 문을 따고 손님한테 이그 손님을 기역기역한 제주도 호텔 직원입니다. 네. 너도 그 텍스트로 하지 마. 기역기역. 이 마스터 키가 있어 갖고 침입을 해서 중국 여성을 기역기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직원이 10년 구형을 받았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이 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객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계획을 짠 것 같아요. 만취 상태여서 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었다. 다음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뭔가 이상한 걸 느껴서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한두 번이 아닐 것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 모르지 않을까? 그 일터에서 순간에 그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했다라는 거는 좀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마스터키로 들어가서. 예.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테고, 좀 둔한 사람 진짜 모를 수도 있을 테고, 술이 너무 이빠이 돼가지고 아예 필름이 끊긴 사람도 있을 테고. 예. 조사가 필요하다. 자, 쿠팡에서 또 이 과로로 인해서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물량이 너무 넘쳐서 이 발을 동동 구르던 대리점주분이 끝내 사망하셨는데 과로사입니다. 전날 밤에 직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와,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아. 고비야, 고비. 한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다 하면서 피로감을 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정 전 가전 주문 시 이튿날에 배송 설치해주는 쿠팡의 또 로켓 설치라는 제도가 있나 봐요. 편하게 집에서 이제 가전이나 뭐 가구 같은 것들 이렇게 택배로 시킬 수 있는 거라서 또 이게 또 약속을 또 지키고 해서 또 거기서 또 설치해주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리는 건지 아니면 뭐 물량이 어마어마한 건지 그래서 물량을 내보내면 그 다음에 배차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죠? 로켓 설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절대 전혀 실수가 없었다. 로켓 설치라는 제도 기사들이 쉽게 오려고 하질 않는다. 정 대표의 사망은 당사 위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쿠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배송해주는 건 다 좋다 이거야. 이 소비자 위주의 그러니까 소비자 편향적인 이 기업의 태도는 너무나도 좋다 이거다. 하지만 이 근로자들, 이 노동자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악덕 기업 쿠팡 정신 차려라. 이렇게 불쌍한 노동자들 사람을 정말 그 이 노동을 갖다가 사람이 엄청나게 갈려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쿠팡이라는 기업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고 편리하고 좋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이 또 이게 지분이 있는 거고 쿠팡에서 로켓 배송 이거 그 비용 올린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길까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많은 이용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이 됐는데 막상 가격 올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 네. 멤버십 가격을 58% 올리고도 결제 사용자는 역대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예.
가격 인상 이후 탈쿠팡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업계 관측이 빗나간 것이다. 다른 데서도 이렇게 뭐 데려오려고도 했지만 워낙 막강하고 워낙 이제 좀 그냥 이 업계 이제 공룡이죠. 공룡. 공룡 기업. 예. 대체 업체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예. 다음. 자, 아프리카 여자한테 공사당한 여행 유튜버 콩고 공화국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콩고에 다녀온 이 유튜버분이 콩고 여성분과 사귀게 되었나 봐요. 26살의 한국 남자, 19살의 콩고 여자, 26살 한국 모쏠, 콩고에서 솔로 탈출 직전. 이렇게 제목이 달리고 콩고에서 그녀와 결국 호텔까지 갔습니다. 썸네일을 아주 잘 뽑네요, 이 친구. 예. 잠수입을 당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트릴로지로다가 기승전결이 확실하네요. 왜 떠났을까요? 콩고 여자는 여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연애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콩고에 와서 운명적인 상대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엘비나. 엘비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모쏠 탈출하기 개 어렵노. 사랑 참 어렵다. 사랑했다, 비나야. 그녀와 나는 메시지 내용인 것 같아요. 나 약속 장소 도착했어. 뭐해? 안녕? 뭐해? 안녕? 무슨 일 있어? 나 수요일에 가봉으로 떠나. 자니? 자나 보네? 아직도 자? 잘 자. 여전히 그녀는 답장이 없었고 날 차단했는지 메시지가 전송이 되지 않았다. 선물을 잔뜩 사주고 차단 엔딩 당했다. 넘어갑시다. 약간 노노강을 좀 해볼까요? 강아지상 존예 안유진 vs 민지. 나는 왜 안유진이 강아지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뭐 동물로 상을 놓고 보자면은 약간 그 뭐 초식동물 쪽 아니야? 사슴이나 뭐 이런 쪽 아닐까? 그냥 강아지상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 뭐가 강아지상이라는 거야? 아니 그 저 트와이스의 사나 같은 경우는 강아지상이 맞아. 아 진짜 정말 이쁘다. 예. 또 데뷔하기 전에 저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었잖아요. 렌즈 광고였나? 민지. 민지도 강아지상이라고 하기에는 뭐. 나는 안유진. 어?
왜냐면 안유진 저 머리는 좀 사기 같아. 사기급이야. 다른 여러 머리 스타일이 있었지만 이 머리 스타일이 난 대박인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도시적이고 너무 외모가 딱 정말 그 인생 컷 같아. 인생 머리 스타일 같은 느낌. 난 안유진. 제가 저번 오슈 때 보여드렸던 그 저기 총 쏘는 그 투견 로봇, 네, 실질적으로 이제 조만간 쓰이지 않을까. 예. 문 따고 들어가서 테러리스트 뭐 범인들 싹 다 제압해버리는 거죠. 예. 이게 미국에서 총격 사건에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종 차별이니 어쩌구니 절대 통하지 않는다. 예. 제가 총을 쏴요. 예. 총을 쏩니다. 10년 전에 비해 떡락한 회사 1티어는 바로 삼성. 왜? 시가총액이 원래 2007년도에는 시총으로 애플을 따잇했었다. 그런 기업이었다. 하지만 지금 2조 1000억 달러인데 현재 4000억 달러로 애플에게 이 정도의 체급으로 발리고 있다. 2013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총으로 따잇했다. 진짜로.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 명성이 있었구만. 예. 어느 순간부터 IT 기업 한정 시총이 내려앉더니 2023년 작년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삼성은. 2024년 현재 세계 시총 순위 25등 내에 삼성은 없다. 마음이 안 좋네. 뭐 씁쓸하네. 그래도 삼성 원툴의 어떤 이미지는 있었는데 그마저도 삼성의 이미지가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조금 하락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도저도 아닌 정말 좆밥 나라가 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더럽네. 괜찮아. 우리에겐 현대가 있잖아. 마인크래프트가 실사영화로 왜 이걸 만들지? 출연진은 누군데? 뭐야, 제이슨 모모아가 왜 나와? 아, 뭔가 마인크래프트 세상에 떨어진 거구나. 인간들이 그러니까 뭔가 다 픽셀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게 어떻게 살릴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간이 여기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가게 된다는 설정이구만. 귀엽다, 이건 뭔가. 달 네모난 거 뜨는 거 봐. 아,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크래프트 하는 방법 중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온다 해가지고 인벤 창에서 뭐 도끼도 만들고
수납함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이슨 모모아. 뒤에 그 크리퍼인가? 오는 그 장면. 뭐 어린이 영화 가족 영화가 돼. 오, 잭 블랙도 나오네. 미국에서 내년 4월에 개봉 예정이다. 한국은 아직 미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비율은 싫어하는 사람도 꽤나 만만치 않네요. 예. 1분 20초 동안 슬픔의 7단계를 겪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QWER 뭐 최근에 신곡 나왔죠? 페이크 아이돌. 이렇게 머리를 전부 다 붉은색으로 물들여가지고 다른 외부인들이 우리에게 뭐 가짜라고 하고 우리를 억가해도 좋아. 그냥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전할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 내용이 있었던 곡이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마케팅이 어그로 홍보 방식. 뭐 지금 음원 순위를 보면 나오겠지. QWER. 음원 순위 안 나왔나요? 음원. 내가 이거 링크 없어? 삭제됐다고? 네, 그래서 기사가 좋았어요. 왜 삭제가 돼? 펜코인 삭제되고 DC도 삭제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여론이 뭔가 회사 차원에서 삭제하나? 그런 것 같아요. 요청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멜론을 이용을 안 해가지고. 가짜 아이돌 검색해야 되네. 가짜 아이돌. 가짜 아이돌 검색.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기록을? 멜론 차트에서. 멜론 차트. 대기권 안에다 컨트롤 F하고 가짜 치는 거 없네요. 그럼 가짜 아이돌의 지금 그 차트는 어때? 뭐 그렇게 막 되게 그 반응이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고민 중독으로 12등에 있어요. 고민 중독으로 12등에 있네. 이걸 계속 좀 꾸준히 좀 이어가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진짜 전무후무한 유례 없는 그런 그 기록인 것 같아. 원래 이제 인터넷 방송 쪽이 이런 그 음원 차트에 정말 그 차트 기록을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대단한 일이거든. 예. 근데 꾸준히,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방송을 소비하는 소비층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졌다라는 거야. 대단한 거지 이건 정말. 아무튼 중국 얘네는 하는 행동이 진짜 어메이징하네. 이건 약간 진짜 좀 뭔가 미스테리에 들어가도 될 것 같은 내용. 브금을 좀 바꿔봅니다. 중국에서 폭염을 식히려 인공강우를 만들었다. 근데 이 폭풍이 역효과다. 중국이 자연의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충칭시, 중국 3대 화로 충칭시. 정말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대구 같은 곳이야. 정말 더워지고 40도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폭염을 식히려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는데 초속 30m/s, 123km 넘는 폭풍우까지 몰아치게 되고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이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집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가로수 오토바이가 쓰러지고 잡동사니가 날아다닌다. 인공강우로 폭염을 없앨 거라는 상상도 놀라운데 진짜 인공강우를 만든 것도 놀랍지만 그걸로 인공폭풍까지 만든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 뻥 뚫린 듯 지상으로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인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기 위해 낮 최고 온도 42도까지 치솟았던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떨어뜨리고 농촌의 가뭄을 해소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속 34m/s가 넘는 폭풍과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를 없앤다고 인공강우를 써서 폭염을 가라앉힌다고 인공강우를 쓰고 자연에 손을 대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나갔습니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기온을 떨구는 것까진 좋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폭풍과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네. 하지만 현지 당국은 인공강우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대기에 쌓였던 불안정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서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역효과로 꼽습니다. 어제 인공비가 내렸다는데 5분 동안 뜨거운 물이 떨어졌었어요. 결국 오늘 기온이 더 올라가고 더 더워졌습니다. 무시할 게 아니라 저거 쟤네들 저지랄 계속 하다보면 군대 병기 크리크 수정처럼 적정량과 적정 위치를 찾을 것 같은데 군사 목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격전 지역에 저 강도보다 3배, 4배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게 무서운 게 저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전쟁 시 얼마든지 태풍, 폭우, 한파 등 기후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기후를 건든다는 건 나중에 나도 기후를 건들 게 뻔하고 결국엔 지구 전체를 자멸로 가게 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줄도 모른다. 그 인간이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 예. 그러니까 과학 그 자연계 쪽으로 말고 과학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뭐 이런 것들에 손대는 거,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손대면 안 되는 것들, 자연에 손을 댄다든지 기후, 날씨 이런 거에 손을 대는 거 굉장히 무섭다. 자, 조금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어제자 나는 솔로 논란의 장면. 나는 솔로 재밌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22기의 영수 방송에서 여성분과 같이 식당을 가서 메뉴판을 보고 고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쳐다봅니다. 어디 가진 않았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화장실 앞까지 마중을 나갔는데 MC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거 너무 급해 보이고 저건 배려가 아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볼일을 다 마치고 여성분이 올라올 때 어? 저 기다렸어요? 하고 그냥 웃으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가는데 MC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앉아있다가 아무래도 에스코트 하러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런 과한 친절이 좀 뭔가 불타오르게 만들었나 봐요. 돌싱인데 모쏠이나 하는 행동을 하시네. 숨 막히네요. 추노했을까봐 잡으러 감. 너무 싫다. 통제 끝판. 볼일 잘 봤나 확인하려고. 아, 소개팅 할 때 여자가 화장실 간다고 도망친 적 있었나? 도망가면 22기 레전드 찍는다. 자, 여기서 영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솔로 갤러리에서 식당 와서 여자가 화장실 갔다 온다는데 문 앞에서 기다리는 매너는 어느 영화에서나 나왔던 장면이냐? 영수가 어디서 본 거 따라하는 것 같지 않느냐? 영화관 가서 바로 나오는 길에 여친 화장실 간다 그러면 바로 앞이니까 가방 대신 들고 앞에서 서성거린 남자들은 뭐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한 명은 지키고 있어야지 무슨 개도 아니고 주인 화장실 간다고 따라 나가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욕도 오질나게 먹었는데. 자, 여기서 22기 영수님의 이 뭐라 그러죠? 해명이 떴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화장실 입구가 하나여서 행여나 다른 남자분이 들어오면 양해를 구할 목적으로 갔었습니다. 그래도 그 건물에 제작진이 있는 상황이라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안심하고 기다리는 게 맞았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회에선 타 종교인에 대한 배려도 뭐 이런 거 넘어가고 이런 거는 앞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와 책찍이도 많이 날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라서 행여나 여출연자가 볼일 보는 사이 다른 남성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앞에 서 있었던 것. 공용 화장실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저건 아니다. 내 생각엔 방송에서 편집을 좀 애매하게 했다. 명확하게 좀 방송해주지. 본인은 억울할 듯. 남자가 좋으면 과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여자가 또 이런 것도 귀엽게 봐주고 그러면 둘이 잘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입구. 그게 또 저렇게도 싫을 수도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저는 남자가 뭔가 이렇게 좀 돌봄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술자리에 갔다. 그리고 술자리가 끝날 때쯤에 뭐 차로 데리러 간다 정도. 뭐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그 정도. 예. 그 외에는 좀 그렇죠. 예. 뭐 남녀 공용이라고 할지라도. 재밌네요. 자, 제가 빨리 방송 끝내고 싶은데 두 개만 더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또 오슈를 내일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일은 또 게임 방송도 해야 되고 내일은 또 이제 그 MC 더 맥스 편 이 성지의 명곡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만 더. 자, 남자 아이돌 판이 망해간다. 자, 여초 이제 그 인스티즈라는 이제 그 사이트에 나온 내용인데
요즘 팬싸에서 남돌한테 이런 거 시키냐? 길멍이 데려가 주세요. 재현 21개월 날 키워줘 뭐 이런 건가? 길냥이 데려가 주세요. 지석 22개월 남 유행인가 대박. 댓글 보니까 자세는 스스로 했다잖아. 난 또 팬이 시킨 줄. 저런 건 좀 소속사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에바다. 내 본진이 저랬다고 생각하면 상상하기도 싫다. 비게퍼라는 게 또 있대요. 비즈니스 게이 퍼포먼스. 딱 들어도 뭔지 알겠죠? 그래서 BL에 대한 니즈도 충족시켜야 된다. 예. 한마디로 남초로 치면 완전 심연 육수 오타쿠판이 되었다. 공개 오디션 남자 아이돌 열어도 지원자가 너무 적다. 10대 여성 지원자는 많은데 반면 남성 지원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으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길고 힘든 훈련을 견디도록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최근 보이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소년 판타지, 거기서는 태국인 연습생 산타가 중간 투표 1위에 올라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태국의 BL 드라마 배우 출신으로 한국어도 서툰 그가 다른 연습생 53명을 제친 것이다.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으로 다양한 인종의 남자 아이돌 연습생 지원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1등을 하였다. 오디션 지원자의 성비는 9대1. 남자들이 아이돌을 안 하려고 한다. 팬덤 장사, 여성향, 팬덤 입김이 세지고 심연의 오타쿠 여성향이 생기고 여자 대중도 외면하고 연습생도 감소하고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돌 자체는 선망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여자 돼지 씹타쿠들의 통제욕과 더러운 성욕의 배출구가 되었다. 사인회, 팬사인회 뭐 이런데 이제 그 조금 풍채가 있으신 여성분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네요. 놀라는 이 표정이 인상 깊네요. 에. 리얼 마지막입니다. 전도연 신작 리볼버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다. 개망했다. 라는 근황입니다. 라인업이 훌륭합니다. 더글로리의 임지연.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 여자 배우 중에서도 최고의 연기력으로 손꼽히는, 예, 정말 전도연 배우. 예. 칸에도 갔었죠. 전도연 배우. 연기력 하면 전도연. 예. 전도연 하면 연기력. 예. 그리고 지창욱. 예. 창욱이? 87년생이야? 토끼띠야? 아, 창욱이가 또 나왔네. 87 라인업이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이승기. 그리고 최승연 탑. 그리고 박재범, 제이팍, 그리고 이민호, 민호,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임수롱. 아, 임수롱은 저기 좀 그렇고 좀 활동 많이 안 하시잖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예, 감히 졌다이가. 그리고 지창욱.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코트. 이렇게 있죠. 6명. 예. 87년생. 대한민국 87년생. 6인의 대표자. F6인가요? F6. F6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영화 스티커신데 되게 재밌어 보여요. 비상선언 이후 들고 온 전도연 누나의 신작 느와르 액션물 리볼버 제작비는 약 12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140만 명. 예. 요 정도는 뛰어넘었어야 됐다. 하지만 최종 마무리는 24만 명으로 아주 대차게 말아먹었다. 아주 대차게 라는 겁니다. 개봉 한 달 만에 VOD 직행 및 국내 쿠팡 플레이 스트리밍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평점이 상당히 낮은데요. 감독은 누구길래? 또 서울대 출신 감독님이네. 무례한 감독님이시네. 무례한은 괜찮. 파수꾼. 이거는 그 제작 관리 각색 각본 감독 각본 굉장히 오래되신 감독님이네.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 꽤나 굵직굵직한 작품. 초록물고기 각본 연출부. 이야, 영화판에서 꽤나 이렇게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요거 아주 망해버렸네요. 망해버렸어요. 보호자라는 영화는 관객이 458명이 들었다고? 또 어떻게 관객이 노래하는 코트 생방송 시청자 수보다 안 나오지? 하지만 다르죠. 예, 직접 스크린에서 보기 위해서 영화관 가서 직접 결제해서 보신 거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이것도 무튼 관람평 남은 총알 두 발 중 한 발은 스크린에 한 발은 끝까지 본 나에게 쏘고 싶었다. 한 번도 영화보다 나온 적이 전 없었는데요.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저 예산인가요? 이게 최선일까요? 내용도 없고 화려한 액션도 없고 전개도 느리고 이름값 있는 배우들을 출연시키고도 이렇게 말아드실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합니다. 재미없어요. 호흡이 너무 느려요. 전체적으로 좀 호흡이 느리다라는 그런 평이 좀 있고요. 야, 관람객 인증된 것도 이거는 정말 찐 반응이네. 올해 나온 영화 중에 전 개쓰레기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 무슨 가이즈였지? 핸섬 가이즈. 온 세상이 나를 가지고 몰카를 찍나? 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손익분기점도 넘었고 원작은 터커 앤 데일이라는 그 봤었던 영화지만 이게 177만 명이 들었다는 게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 무튼 저 정말 리볼버는 대차게 망했네요. 옹남이가 옹남이가 31만 명인데 이 옹남이보다도 안 나온 관객수. 옹남이가 더 평점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오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갔는데 미스테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해가 떠버렸고 밝아져버렸고 어느덧 6시 반이 돼버렸고 그러나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제가 또 방송을 또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또 MC 더 맥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지의 명곡